어떤 검사가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조국 수사를 안 했으면 꽃길을 갔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고검에 있는 분들은 지금 꽃길이 아니고 자갈밭에 있는 거예요. 현직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소신인 거예요. 뭔가 검찰에는 내부에는 꽃길이 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걸 어떻게 봤냐면 특수부 검사들이 우리 정치의 파워 엘리트로 등장했다. 특수부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윤석열 정권을 이해하려면 특수부를 관통하는 인맥과 문화를 꿰뚫어 봐야 된다. 이거 군사정권 시절에 하나회의 인맥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 이래로 이런 거를 분석해가지고 표까지 만들고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분석 결과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 혹은 소속 부장과 직접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절반에 근접했다. 특수부 근무연이 끈끈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국회라는 공간에서, 국정감사라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부인하시지만, 친정권 검사, 친문 검사, 이런 얘기들을 그냥 무시로 쓰잖아요. 이거를 무슨 아까 중앙지검장 공방 과정에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그냥 무참하게 반복이 되면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업무 부담에 이렇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형사부 초임 검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기관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금 친윤 검사, 친정권 검사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란 말입니다. 남부지검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네. 남부청 운영 기본 방침을 봤는데 인상 깊은 게 있어요. 구성원이 행복한 검찰. 네. 배려와 존중,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 구성원이 행복한 검찰. 이게 금년 초에 초임 검사가 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있죠. 우리 지검장 부임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입니다. 전이에요. 4월 12일. 왜 남부지검에서 이렇게 자꾸 우리 젊은 검사들이 불행한 선택을 할까요? 2016년하고 올해 이제 이렇게 연이어서 불행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남부지검이 사실 사건이 난이도가 높고, 사실 초임 검사한테는 좀 사건 배당이나 승계에 있어서 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그런 점을 좀 세심히 그 비극적인 살펴봤습니다. 사건이 있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김홍현 검사 부모님의 마음에 그런 한이 맺히셨겠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우리는 대비를 못한 거예요. 네. 이번에 또 유명을 달리한 분은 그런 어떤 내부적인 그 가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조직 문화나 분위기나 업무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이나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거. 네. 진짜로 명심하고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울고검장, 네. 고검장님께 묻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고검이 감찰 기능을 이용해서 진단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좀 있죠. 사실상 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해보긴 했어요. 예, 사실 저희들도 뭐그각 층별로 업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사무감사라든지 주기적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그늘 해오던 방식으로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뭔가 특별한 방식을 좀 같이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예. 제가 또좀 유감스러운 거는 고검에 근무하는 거는 좌천된 것이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요. 네. 예. 좌천이에요? 고검에 근무하는?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 이런 얘기가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예. 아직 차장이고 직무대리시지만 우리 수원고검장님도 지금 고검에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나 업무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그거에 매진하느라고 지금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얘기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한 지적이나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왜 그러냐면 과거에 지금 어떤 검사가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조국 수사를 안 했으면 꽃길을 갔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고검에 있는 분들은 지금 꽃길이 아니고 자갈밭에 있는 거예요. 현직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소신인 거예요. 뭔가 검찰에는 내부에는 꽃길이 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걸 어떻게 봤냐면 특수부 검사들이 우리 정치의 파워 엘리트로 등장했다. 특수부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윤석열 정권을 이해하려면 특수부를 관통하는 인맥과 문화를 꿰뚫어 봐야 된다. 이거 군사정권 시절에 하나회의 인맥을 봐야 된다는 얘기 이래로 이런 거를 분석해가지고 표까지 만들고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분석 결과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 혹은 소속 부장과 직접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절반에 근접했다. 특수부 군무원이 끈끈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국회라는 공간에서, 국정감사라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부인하시지만 친정권 검사, 친문 검사 이런 얘기들을 그냥 무시로 쓰잖아요. 이거를 무슨 아까 중앙지검장 공방 과정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법무부 장관 인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그냥 무참하게 반복이 되면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업무 부담에 이렇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형사부 초임 검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기관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금 친윤 검사, 친정권 검사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굉장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검에서 지금 서울고검의 경우에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가는 경우가 20년 후반부터 21년 8월 전반기까지 9.5%, 그 다음에 7.5% 이렇게 됐어요. 네. 예,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장관 스스로 찍어내기 감찰이라고 표현했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을 지금 조사하는데 그걸 재기수사 명령을 했어요. 거의 1년 다 된 시간에 각하된 사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오해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저희 고검에 계시는 지금 형사부 항고 사건 처리하는 그 부장님들이 25년에서 30년을 근무했던 거의 정말 소신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뭐 다른 거 자고 오면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소신,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 그게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시고, 그리고 상당히 그분들은 자신들이 내렸던 결론에 대해서 그렇게 참 합리적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더라도 아, 이런 경륜에 의해서 내리셨구나 할 정도 감탄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절대 어느 쪽에 치우쳐서 자고 오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충분히 다 보시고 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